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조금 더 왼쪽에 안 보입니다. 앞쪽으로 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좀 모여서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함께 기는 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이곳에서 한동원 위원장님과 함께 정용섭 위원장께서 우리 당지 시민께 당원 민권 여러분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지 시의 전영원 의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잡고 있는 저는 누군지 아시나요? 당진시 의원 김명혜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상임위원장님 잠깐 따라게 인사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의 행사점마다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열광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그 이 국민의 힘을 사랑하고 정영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마음에 담습니다. 이번 선거는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구하는 중대한 선거에 임하게 됩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표 한 표 한 표가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기표를 정확하게 현명하게 해서 이 나라를 안정과 번영으로 이룩하고 이 당진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영선 후보를 우리 대한민국 국회로 보내는데 여러분들이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우리 정영선 후보의 이름을 열어하겠습니다. 정영선! 정영선! 아이, 고맙습니다. 우리가 나라 살리는 이번 선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정확한 여러분의 의사를 반영시켜서 선거 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귀한 선거에 모두가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결같은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를 감사드리면서 선거 상임위원장으로서의 고마운 인사를 발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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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선 2번 찍어봐요 2번 능력 있는 일꾼이니까 당진시의 2번 어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느냐,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이 피땀 흘려갖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남미처럼 추락시키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에서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와 격려의 덕분으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 탓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집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을 망가뜨렸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업인들이 쌀값이 떨어져서 아우성입니다. 쌀값 좀 제발 올려달라. 아우성을 치는데 이런 아우성들이 정부, 청와대와 대통령께 전달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문재인 정권이 세계 모든 국가에 다 있는 일반 정보기관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보고하던 국정원, 경찰 전부 적폐라고 해서 그런 여론을 보고하면 처벌을 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정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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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시다시피 제가 30년 동안 경찰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황장엽 선생은 고정간첩 5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5만 명의 간첩 수사 그동안 국정원이 해왔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대한민국의 안보 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수사를 한다. 저도 경찰을 했기 때문에 잘합니다. 간첩 수사할 수 있는 경찰 인력 100명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통째로 무방비로 북한에 넘겨주자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대한민국을 향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곳곳이 무너진 자유대한민국 국정운영 시스템을 정상화하자 제발 협조를 해달라. 대통령 취임 6개월 동안 정부가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정부 조직법을 비롯해서 단 한 건의 법률도 민주당 정권에서 의회 독재를 앞세워서 한 건도 처리를 안 해줬습니다. 감기가 걸린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병이 들었습니다. 이 중병을 든 대한민국을 치료할 윤석열 정부,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몰아주셔야 반드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진은 어떻습니까? 8개월 동안, 아니 8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300만 평에 이르는 당진 땅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능력한 지도자요, 무책임한 지도자요, 무례한 지도의 아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정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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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4월 10일 선거에서 이 자리에 있는 저 정용선을 여러분들이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문하셨습니다. 희망을 부르는 한동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개혁하겠습니다. 정치개혁의 완성으로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을 충청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겠습니다. 충청의 발전,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걸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정용선을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범죄자 심판합시다. 합시다. 2조 심판합시다. 왜냐하면 정치개혁, 민생개혁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맞습니다. 어제 지금 문제의 그 모든 국민을 분노케 하는 양문석이란 분이 사과문을 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사기대출 받아서 산 집 팔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로 끝난 걸 보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속하라! 원래 대출은 그래서 집 대출 받아서 대출 받은 대출을 갚겠다고 했는데요. 원래 자기가 빌린 돈은 갚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집을 파는 거하고 자기가 사기 대출 받은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후보 사퇴해야 합니다. 제가 아직 후보 사퇴 얘기 직접적으로 안 했는데요.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안 했습니다. 이걸 왜 사퇴 안 시킵니까? 여러분, 그럼 음주운전하고 차 팔면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음주운전하고 음주운전한 차 팔면 용서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사기 대출 받아서 대출 갚는 건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모두에게 대출 못 받게 해놓고 자기가 뒷구멍으로 이런 짓 한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겁니까? 여러분, 범죄자 심판하고 2조 심판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게 둘 겁니까?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 몰아내야 합니다. 조국 대표 이런 말 했습니다. 자기가 감옥 가게 갈 것 같은데 감옥 가서 운동 열심히 하겠다. 저는 이분 그럴 것 같아요. 전에 정경심 씨가 그랬다시피 영치금 엄청나게 받아 챙길 것 같습니다. 억대 영치금 받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은 언제나 이렇게 자기들 이송반 챙깁니다. 감옥 가서도요. 그냥 그렇게 자기들 이속 챙기고 운동학원 헌납하겠다는 약속 지키지 않고 계속 그렇게 자기들 이속 지키고 살라고 하십시오. 왜 나와서 대한민국을 망치려 합니까? 여러분, 이재명 조국 같은 사람한테 지배받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지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에 꿈쩍도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두렵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눈치를 보는 세력입니다. 그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선량한 시민들께 그리고 선량한 시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뛰는 분들께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때입니다. 오래된 얘기 같다고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거나 정용선이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죽습니다. 저는 100일 가까이 국민의힘을 이끌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 많이 모여야 강해지고 윤회해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당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저는 그 원칙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모든 사람들, 자유민주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국민의힘과 함께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에서 빼내겠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과의 국가의 운명을 건 시민의 운명을 건 권곤일척의 승부를 앞두고서는 상황이 어떻다,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누구를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정말 역사적인 결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있다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습니다. 그냥 저를 저에게만 그런 얘기를 하십시오. 지금 중요한 건 앞뒤 계산하고 나중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운명의 결전 앞에서 우리 힘을 모으고 선량한 시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부와 우리 여당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해온 일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2년 동안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한미일 공조를 완전히 복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의 원천이었던 원전 생태계를 다시 복원했습니다. 화물로주나 건폭 폭주 같은 법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원칙을 가지고 뚝심있게 정리했습니다. 이런 문제들 저는 충분히 평가받고 대단히 이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가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이런 방향을 우리 정부 여당이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미일 공조를 다시 파탄내고 친중 정책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까? 원전 다시 없애고 태양광 업자재 설치는 거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까? 다시 화물노조든 건설현장의 건폭이든 그런 사람들이 때법으로 법을 무시하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저희에게 제대로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 성과가 야당, 거대 야당이 모든 것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전진입니다. 이 전진을 다시 뒤로 물려야겠습니까? 부족하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눈치 보지 않고 나서서 부족한 점을 해결할 겁니다. 여러분, 소통이 부족하시다고 말씀하시다면 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밤잠 안 자고 몸 던져서 소통할 겁니다. 저만큼 지금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고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보면서 가슴 철렁철렁하면서 정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 우리 여당에게 책임 있는 정치,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 승리는 결국 국민 모두의 승리가 될 겁니다.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겁니다. 우리 지지자 여러분, 우리 후보 여러분, 우리 맨 앞에서 뛰는 분들 여러분, 우리 지금은 뭉칩시다. 뭉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이 죽습니다. 정용선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 법을 지키려는 사람, 그리고 정용선처럼 법을 지키는 것을 앞장서서 업으로 해온 사람과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걸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정용선! 여러분,
범죄자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는 이 당진의 목소리를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해주십시오. 3일 뒤, 이 금요일부터 3일입니까? 2일입니까? 금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우리의 투표가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부터 저희가 강력히 주장해서 수개표를 병행하게 됐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압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감시 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투표장으로 나가주셔야 합니다. 투표장에 나가주셔야 범죄자들로부터 우리 같은 선량한 시민들의 생활과 미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충청의 시대를 새로 열겠습니다. 국회의사당이 아니라 어떤 분점 형식으로 내려왔던 그런 식의 형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의사당이 완전히 내려온다는 것은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중심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여의도 정치의 구태에서 벗어나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개발되지 않았던 서울의 개발을 촉진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충청을 대한민국의 진짜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거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신다면 이번에 정말 선택해 주십시오.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정용선입니다. 제가 정용선과 함께 당진을 위해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이 있는 내일을 위해서 한동훈 의원님께서 당진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당진 시민 여러분 한동훈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닙니다. 정용선을 외쳐주십시오. 한동훈과 함께하는 정용선이 당진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기호위원 정용선입니다. 정용선. 지금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우리 꼬마들과 악수를 나누고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4월 10일입니다. 살고 싶은